안녕하세요. 보디보디 시즌2 김다원입니다. 오늘은 요가 강사 김효진 선생님과 함께 허벅지 부종에 좋은 독수리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요가 강사 김효진입니다. 네,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다리 붙이고, 자, 오른팔이 아래로 가게 꼬아서 양 어깨를 잡고 쭉 끌어내리세요. 자, 무릎 구부려서 오른발이 위로 올라가게 두번 꼬아줍니다. 자, 정강이부터 허벅지까지 꽉 조여지게 하고 골반 틀어지지 않게 오른쪽 골반 살짝 뒤로 넣어서 자, 어깨끝과 골반 밸런스 맞춰주세요. 체중 뒤꿈치 쪽으로 보내고 자, 포인트는 허벅지를 꽉 조여주는 게 포인트세요. 자, 이 자세를 10초 유지합니다. 자, 호흡하시면서 허벅지 부종이 빠질 수 있도록 충분히 유지해 주도록 합니다. 자, 그대로 마시면서 일어나고 자, 내쉬면서 손발 풀어주세요. 아, 자세가 참 여성스럽잖아요. 다음 네. 씨한테 되게 어울리는 아, 것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. 자세도 예쁘지만 다리를 너무 예쁘게 가꿔주는 동작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독수리 자세로 예쁜 다리 갖고 가세요.